오늘 우리 가족 식사는 두릅 탕수를 했어요. 두릅을 튀겨가지고 두릅하고 치킨, 두릅만 하면 식물성이니까 단백질 좀 보충하기 위해서 치킨 갓 닭가슴살을 같이 튀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어구이 한 마리하고 봄동 밥새우 된장찌개하고 자색고구마 귀리밥이에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두릅 치킨 탕수육을 했는데, 두릅에는 여러 가지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죠. 두릅이나 모이 같은 경우는 엄청 건강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뒷마당에 많이 있어요. 해년마다 뒷마당에서 이때쯤 되면 계속 두릅이 나오기 때문에 사 먹지 않을 정도로 따서 먹죠, 우리가. 또 두릅도 한철이기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서 쎄져 버리니까 부지런히 요때는 따서 먹고, 철 따라 나오는 음식으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되겠죠.